최근 미국의 한 과학 전문 인터넷 신문에서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동물 다섯 가지를 선정 발표했는데요.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첫 번째 동물은 바로 상자 해파리. 축구공만한 크기의 이 해파리 한 마리만으로 무려 60여 명이 사망할 정도. 두 번째 동물은 매년 수천에서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시안 코브라. 세 번째 동물은 주로 밤에 활동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전갈. 네 번째는 7톤에 달하는 몸무게로 사람을 짓밟거나 날카로운 상아로 공격하는 코끼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인 이것은 바로 모기. 작디 작은 곤충에 불과한 모기는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 등의 전염병을 옮겨 무려 연간 약 200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1위로 손꼽히는데요. 한여름에도 안 하던 모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특히 어린아기가 물리기라도 하면 여간 속상한 게 아닌데요. 입동이 코앞인 요즘에 되레 모기가 극성인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들이 특별 방역반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기의 주활동 계절인 한여름이 지나 방심하기 쉽지만 사시사철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는 도심 속 실내 공간에서는 모기들이 가을, 겨울에도 극성을 부리며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고 위협한다는 사실. 오늘은 이러한 가을, 겨울철 모기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여름 계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모기의 산란 장소인 물웅덩이 등의 서식 환경이 사라지면서 모기가 비교적 많지 않았는데 9월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많이 형성되면서 뒤늦게 모기가 급증하기 시작. 특히 1년 내내 따뜻하고 습한 도심의 정화조나 집수정에서 번식하는 모기는 베란다 배수구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기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유충 상태로 물에 떠다닐 때 잡는 것. 수많은 알을 낳고 짧은 기간에 무섭게 번식하는 모기의 특성상 유충 한 마리를 없애는 것이 성충 500에서 600마리를 잡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모기 유충을 친환경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모기 유충이 많은 물 안에 이것을 넣으면 많은 수의 유충을 빠르게 박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모기 물린 적이나 이런 경우 있으세요? 네, 요즘 그 한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한데도 집안에 모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모기 아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잠 잘 못 자고 요즘 어딜 가든 모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밖에보다 실내에 모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녁에 잘 때 많이 걱정돼요. 이처럼 가을과 겨울에도 사람들을 위협하는 흑혈해충 모기. 모기는 일반적으로 식물의 즙이나 이슬을 먹고 살지만 암컷의 경우 산란에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할 때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모기가 흡혈하는 모습인데요. 주둥이를 사람의 피부에 꽂으면 최고 90초 동안 자기 몸의 두세 배에 달하는 피를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피를 먹고 알을 성숙시킨 암컷 모기는 고인물을 찾아 한 번에 150개에서 250개의 알을 수면 위에 놨습니다. 이 알은 약 하루에서 이틀 만에 부화해 유충 상태인 장구벌레가 되는데 이 상태로 약 1, 2주만 지나면 또 다른 성충 모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번식력을 자랑하는 모기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모기의 종류는 도시의 하수도나 개천 등에 사는 빨간 집모기와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의 지하에 많은 지하 집모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얼룩날개 모기류는 대표적 전염병인 말라리아를 옮기는데요. 모기 몸에 있던 말라리아 원충이 흡혈 도중 사람 몸에 들어오면 짧게는 일주일부터 열흘에서 길게는 몇 개월의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자기 40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은 재발 가능성도 높은 데다 특히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은 사망에 이르기 쉽다는 점이 특징.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감염자는 최근 3년 동안에만 무려 3,822명에 달할 정도. 그리고 작은 빨간 집 모기의 경우 일본 뇌염을 옮기는데요.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에 고열, 두통, 구토 증상이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치사율이 무려 30%에 이를 정도. 특히 일본 뇌염에 한 번 걸렸다 병이 났더라도 뇌기능 이상과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2005년부터 7년간 우리나라에서 일본 뇌염에 걸린 사람은 총 54명, 그중 9명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서식 모기 중 토고수 모기는 말레리 사상충증을 옮기는데요. 이는 주로 개에게 많이 걸리는 것으로 임파구가 막혀 다리 등이 기형적으로 붙는 끔찍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끔찍한 병을 옮기고 심지어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는 모기. 자, 그래서 모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싹부터 자르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바로 모기 유충을 제거하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수저 두 개에는 각각 100여 마리의 모기 유충이 들어있는 상태. 이제 한쪽의 수저에만 미꾸라지 10마리를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미꾸라지들은 수저 속의 모기 유충을 잡아먹을까요? 잠시 후.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가는 미꾸라지들. 주로 수면 위에서 모여있는 모기 유충들에게 재빠르게 접근해 뻐끔대는 입으로 부지런히 잡아먹는데요. 그렇게 무서운 식성으로 계속해서 유충들을 먹어치우더니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조 속에 떠다니던 모기 유충들은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반면 미꾸라지를 넣지 않은 수조 속 유충들은 여전히 활개를 칩니다. 미꾸라지의 효과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미꾸라지의 특성을 이용해 각 지역의 방제팀들은 실제로 주택가의 정화조나 집수정, 개울 등에 미꾸라지를 풀어 모기 유충을 제거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인 은행잎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은행잎을 잘게 썰어 망에 촘촘히 채워놓고 이번에도 각각 100여 마리씩의 모기 유충이 있는 수저 2개 중 1개의 수저에만 은행잎이 든 망을 넣어둡니다. 그렇게 둔 채로 약 24시간 경과. 은행잎을 넣은 수저는 한눈에 비교해봐도 색깔이 뿌옇게 혼탁해졌는데요. 전문가가 스포이트로 수조 아래쪽에 물을 떠서 자세히 살펴보니 죽은 모기 유충들의 잔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은행잎을 넣지 않은 수조 속 유충들은 여전히 쌩쌩하게 헤엄을 치고 은행잎을 넣어둔 수조 안의 유충들은 거의 전멸한 상태. 은행잎에는 살충, 살균 효과를 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 작년 11월부터 은행잎을 이용하여 도시 모기의 주 발생원인 정화조에 대하여 모기유충 방제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은행잎을 투여하고 약 일주일 이후에 관찰한 결과 모기유충이 대부분 사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꾸라지와 은행잎만 있으면 친환경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모기유충을 없앨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런데 혹시 집안에 있는 작은 물 웅덩이에서 모기유충들이 발견됐다면 이 물을 그냥 버릴 경우 하수구를 타고 흘러가 유충은 다른 곳에서도 거뜬히 성충이 될 수 있는 상황. 자, 그럼 가장 간단하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뜨거운 물을 붓는 방법. 40도씨 정도의 뜨거운 물을 물웅덩이에 부으면 곧바로 모기 유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가을 겨울철 모기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기가 드나들기 쉬운 베란다나 다용도실의 배수구에 망이나 못 쓰는 스타킹을 씌워두는 것이 좋고 집안에 물이 고여있는 곳에는 모기가 알을 낳기 쉬우니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화분의 물받침대에 물은 수시로 버리십시오. 또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모기는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같은 강한 허브의 향을 싫어하니 침대나 거실 등 활동이 많은 곳에 허브 화분을 두고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기에 물렸을 때는 긁거나 침을 바르지 말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얼음 찜질을 해주거나 모기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약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쌀쌀한 가을과 추운 겨울에도 활동하는 계절을 잊은 도심 속 모기.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